자, 첫 번째, 만족도가 떨어질 땐 병원에 의뢰를 한다. 냉정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속궁합 안 맞다고 굿하면은 없는 사이즈가 개선이 돼?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은 좀 쑥스러운 이야기 좀 꺼내볼까 합니다. 뭔데, 뭔데? 아, 너 밑밥 깔 때가 위험해, 이거. 속궁합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부끄부끄. 혹시 이 속궁합도 무속적으로 풀수 있거나 안 맞는 부부들 혹은 연인들에게 잘 풀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선생님께서 캐치해 주실 수 있나요?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민망하거나 낯뜨거울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인간의 행복해질 권리가 있고 행복을 추구하니까 이것도 인간의 오욕 중에 하나거든. 그렇죠. 성욕도. 이게 안 풀리면은 또 건강상의 문제도 있으니까, 낯뜨겁지만 또 기를 쫑긋 세우고, 또 많이 시청해 주세요. 지금부터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궁합은 예를 들어 뭐, 닭띠는 용띠, 뱀띠하고 찰떡궁합 이런 식으로 궁합이 절묘하게 잘 맞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보통 4살 터울인 거야. 그러니까 왜 옛날 어른들이 야야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보고 결혼해 이제 이 말이 그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띠별로는 완벽하고 생일달로 봐도 봄, 가을, 뭐 여름, 겨울 이렇게 음기, 양기가 다 조화로워. 근데 막상 이제 첫날 밤을 치렀는데,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야. 그랬을 때, 한달 가고, 두달 가고, 석달 가도 개선이 안 돼. 결국에는 이제 상담을 한 많은 분들을 제가 겪었는데, 이 속궁합은 겉으로 보이는 겉궁합이라고 그러잖아. 사주 팔자. 이외에 속설의 속궁합이야. 속궁합이라는 것은 일종의 미신과도 비슷한 일맥상통을 하고 그 다음에 개인 취향이야. 근데 저는 되게 현실적인 만신이잖아요. 모든 것을 이렇게 신으로 다 엮어서 풀어내는 제자는 아니거든. 좀 냉정하지. 자, 첫 번째, 만족도가 떨어질 땐 병원에 의뢰를 한다. 냉정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속궁합 안 맞다고 굿하면은 없는 사이즈가 개선이 돼? 그건 아니거든. 구슬하고 나발이고 이거보다는 근본적인 걸 의학으로 풀어. 사이즈 개선이나, 뭐, 어떤 성기에 대한 변형, 모양, 이런 거는 상대방하고 충분히 의논공론해서 요즘 그게 흉이 아닌 시절이야. 그렇죠. 어? 그렇게 하는 걸 추천하고, 예를 들어, 우리가 너무 상극이야. 그런데 정말 잠자리를 했을 때만큼은 모든 것을 녹일 수 있는 그런 파워풀한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또 용서가 되고 살잖아. 근데 그거는 속공안만 보지 마세요. 그 이유는, 내 팔자에서 내 남편의 복이 거기까지인 거랑 여러 가지 이유가 함축되어 있고, 그 다음이 속궁합이라도 맞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야. 애초에 속궁합이 안 되면 쳐맞으면서 살겠어? 내 팔자가 그러하고, 그런 와중에 자식의 복이 또 중간에 껴있고, 여러 가지 요소가 세이브 되면서, 속궁합까지 맞았던 케이스가 더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속궁합도 맞고 어느 정도 내 취향에 맞아떨어지면 공덕을 들이면서 병원 치료, 이거는 정신과 심리 상담을 추천을 하고, 모든 거는 완벽한데 단지 잠자리에서 내가 불편하다. 그럴 때는 의과적인 부분을 선택을 충분히 하여라. 좋은 환경에 있으면 개선을 하면 되고 나쁜 환경도 개선을 하면 된다.
그 다음에 모든 걸 갈아엎을 수 있는 거. 병원 가는 것도 싫고, 민망해, 창피해. 그리고 남편이 싫어해. 이러면 혼자 가서 몰래 예쁜 일 수술하든지. 근데 이 모든 것도 싫어. 그럴 때는 내 남편의 사랑하는 힘이, 플라토닉 사랑을 하는 거야. 그냥 이 사람 손만 잡아도 가슴이 따뜻하고 꼭 섹스 하지 않아도, 섹스 어필하지 않더라도, 그냥 그 품이 포근하고, 정으로, 의리로. 부부는 뭐야? 의리야. 자식하고 부모 간도 사실은 의리야. 가족이니까 의리가 있는 거고, 친구니까 신의가 있고, 의리가 있듯이, 그래도 감수하고 희생을 하겠다 그러면 그 생활을 유지하는 거고. 저라면, 이런 식의 상담을 할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또 젊은 이 친구들의 사상이요. 예전과는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주변에 결혼한 이제 젊은 후배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각자의 이 성적인 취향을 미리 물어보고 네,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는 게 저는 오히려 또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저도 공감을 하는 게, 독일 쪽에는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싶으면 부모에게 허락을, 나 얘랑 결혼하고 싶어. 그러면 일단 3개월에서 6개월가량은 처갓집에 들어가서 동거를 해요. 그쪽 우와. 문화는. 그러니까 일단 잠도 자보고, 네. 생활을 해보고, 그리고 결정해라. 그래서 혼전 관계에 대해서 관대해요. 거긴 문화야. 근데 이제 요즘 21세기에, 뭐 옛날처럼 손 한번 잡아서 딴데 시집 못 가고 손만 잡아도 임신했다, 허벅지 보면 잤다 하는 시절이 아니잖아. 그렇죠. 나도 내 자식한테 혼전 관계에 대해서 엄격하게, 뭐 네가 세포 분열을 해서 사고치지만 않는다면 존중을 해줄 것 같아요. 궁합을 보고 사주를 보고 어느 정도 커버링을 될수 있는 한계 내에서는 잠도 자보고, 왜냐면 잠을 잤더니 내재되어 있는 성향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한 달, 두달 계속 꾸준히 사귀고 대화를 해보니까 모르던 성격의 단면이 또 수면 위로 떠오르잖아. 그 모든 것들을 겪어보고 남은 자기 인생을 맡겨야지. 어떻게 그래? 그러니까 왜 그러고 있잖아. 사랑과 전쟁, 사주 후에 그렇죠. 봅시다. 뭐 결혼해서 석달 지나니까 옛날 과거지사 털리고 흑역사 나오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 터져서 결국에는 갈라지고 양쪽 집안이 앙숙이 되고, 그럴 바에는 사전에 충분히 서로요. 나는 성향이 어떤 성향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그때 둘이 뜨거울 때 손잡고 병원도 가보고 그렇죠. 상담을 해서 개선이 할수 있는 거잖아. 네, 맞아요. 그럼 개선을 나는 추천한다는 거지. 여러분들에게 꼭한 가지 또 전달해주고 싶은 말이 건강한 쾌락이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될것 같고요. 오늘 맞아요.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섹스는 인간의 본능이고, 식욕과 함께 동등하게 인정을 받는 인간의 기본 성향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건강한 성생활로 온전한 가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깊은 생각으로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